어저께 인도 하다가 말았어요. 불교가 그죠? 불교를 봤고요. 마우리아 왕조를 봤어요. 마우리아 왕조. 마우리아 왕조에서 그죠? 아소카 왕이 전성기였어요. 그죠? 중앙 집권적 통치 체제를 확립했다라고 했어요. 그죠? 이걸 봤나? 도로를 만들고 전국에 관리를 파견했어요. 불교도 장려해가지고 사원도 만들고 불탑도 만들고 불경도 만들고 석주도 만들고 그죠? 석주도 만들었어요. 불교도 전파했어요. 상자부 불교를 동남아시아에 전파했어요. 상자부 불교 어저께 봤어요. 상자부 불교는 마우리아 왕조에서 아소카 왕이 발전시키기가 이거예요. 수행을 됐다 열심히 하면 해탈한다. 여기에서도 하겠지만 특히 강조한 게 이거고요. 동남아시아에 그죠? 지금 여기에 있던 거잖아요. 여기에 있던 거잖아요. 여기에서 이쪽으로. 동남아시아의 이쪽으로 전파를 했어요. 그죠? 여기. 여기가 어디야? 미얀마, 부탄. 여기 어디야? 타이, 캄보디아. 뭐 이렇게. 베트남은 아니네. 베트남하고 중국 라인은 빼고. 대승불교는 우리가 지금 배울 쿠션 왕조에서 한 거예요. 많은 사람을 갖다가 중생 구제야. 중생 구제. 알았죠? 중생들을 구제한다라는 거예요. 멸망 기원전 2세기에 멸망을 해 가지고 그죠? 기원전 2세기에 멸망을 해 가지고 그죠? 이게 통일 왕조 이렇게 대빵 큰게 망하면은 다또 쪼개져 있겠지? 그지? 동네별로. 그지? 인도가 재분열됐다. 다시 분열했다. 이게 마우리 왕조가 최초로 통일했으니까 다시 재분열한 거야. 그죠? 아스카 왕은 남부 지역은 아니었어. 남부 지역을 제외한 인도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자, 쿠션 왕조 나옵니다. 아까 기원전 2세기경에 멸망을 했어요. 기원전 2세기경에. 321년에 됐고요. 그죠? 자, 기원전 2세기, 뭐, 3세기, 4세기 이런 말은 잘안 해. 기원전. 헷갈려요. 쿠션 왕조의 성립 볼게요. 인도 북부를 다시 통일합니다. 1세기예요. 이제 1세기는 뭐요? AD, 그지? BC가 아니라 AD, 그지? AD 1년부터 100년, 그지? 100년 12월 31일까지가 1세기예요. 이란 계통의 유목민이 세운 이란 계통? 여기는 이 동네인데 이쪽 계통 사람이야, 그지? 이쪽 사람들하고 이쪽 사람들하고 좀 생긴 게 약간 틀리잖아, 약간, 그지? 뭔가가 틀리잖아. 약간 여기가 서구적이지, 이쪽은, 그지? 약간 서구적이란 말이야, 그지? 이란 계통이라고 그랬어? 이란 계통의 유목민이 세운 거예요. 쿠션 왕조가 인도 북부를 재통일합니다. 전성기는 카니슈카 왕이야, 카니슈카. 간다라 지방을 중심으로 중앙아시아에 이르는 대제국으로 성장합니다. 간다라가 저기 위야. 인더스강 저기 꼭대기야. 지금으로 얘기하면 하참이네. 유라이
이만큼이야 돼. 되게 위야 여기야 여기.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이야. 키르기스탄이야, 그지? 맞지? 거의 저 위야. 되게 위쪽이야 여기. 이렇게 생겼네. 간다라. 간다라 지방이야, 저 위에가. 간다라 지방을 중심으로 중앙아시아에 이르는, 그죠? 중앙아시아에 이르는 대제국으로 성장합니다. 무역활동. 동서무역로를 독점합니다. 실크로드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갈거 아니냐? 이렇게 어떻게 갈거 아니냐? 그지? 맞아? 잠깐만. 만화책 그거 한번 다시, 그지? 카스피해랑, 그지? 카스피해 사이로 해가지고 예루살렘 위쪽으로 해서, 예루살렘 위쪽이니까, 여기까지. 이 시리아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 이란 지나가고, 이거 직선, 어떤 색깔이 좋을까? 뭐저 지도가 정확한 건 아닌데요. 거의 이쪽을 거의 이렇게 지나가는 거야, 이렇게. 이게, 이렇게 간 게, 응? 비단길이에요. 여기에서 배 타고 다시 로마까지 가요, 로마까지. 알았지? 배 타고. 시리아에서. 재밌죠? 아까 어디를 먹었어? 여기 먹었잖아. 이 키르기스탄 근처까지가 간다라 지방이 여기잖아, 지금. 맞아? 맞죠? 간다라가 거기였어. 그래서 뭐예요? 동서무역로를 독점해요. 딱 비단길을 있는 데를 딱 먹었단 말이야. 동서무역로를 독점해요. 중국을 연결하죠. 인도는 지네가 먹었으니까. 로마로 가는 길, 중국, 페르시아, 인도 여기를 갖다 연결하고 있잖아. 딱 거기를 길막을 딱 하고 있잖아. 여기를 싹 막았잖아, 여기까지. 그지? 여기를 싹 막았으니 이만큼을 먹었으니. 그지? 중개무역으로 번성합니다. 누가? 쿠시안 왕조가. 쿠시안 왕조가. 불교도 후원합니다. 아까 마우리아 왕조의 아소카 왕도 불교 여러 가지 했잖아, 그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불경 여기서도 불경을 정리하고요, 사원도 하고요, 불탑, 탑이 불탑이겠지, 그지? 탑도 만들고요. 여기도 승려를 파견합니다. 자, 승려를 파견한 것 똑같아요. 근데 아까는 뭐요? 동남아시아였는데 이번엔 중국, 우리나라, 일본이에요. 대승불교예요.
아까는 무슨 불교? 상자부 불교였는데 이번에는 대승불교를 전파합니다. 아까 자료서 한번 봤어요? 대승불교. 대승은 큰 수레라는 뜻이래요. 큰 수레. 많은 사람, 중생 구제를 가장 큰 목표로 삼고 있어요. 간다라 미술을 볼게요. 간다라 미술. 성립. 알렉산드로스의 원정 이후에, 알렉산드로스의 원정 이후 간다라 지방에서 알렉산드로스의 인도 침입 후에 전파된 헬레니즘 문화가 간다라 지방에 남아 있었대요. 그죠? 그 서양이지, 로마 거니까. 거기에서 그죠? 헬레니즘 문화랑 인도 문화가, 헬레니즘 문화랑 인도 문화가 융합돼서 형성된 게 간다라 미술이에요. 자, 특징. 그리스 신상의 영향으로 인체를 사실적으로 표현했어요. 우리 그리스 신상, 제우스 뭐 이런 거 어때요? 다 사실적으로 표현했죠, 그죠? 맞죠? 대승불교와 함께 비단길을 통해서 뭐예요? 비단길을 통해 가지고 어디로 우리나라에도 왔다. 그죠? 불상 제작에 영향을 미쳤다. 자. 지금 몇 년이야, 이게? 몇 세기지? 간다라 보도록 하죠. 간다라 불상이에요. 이렇게 생겼어요. 자, 룽문 석굴의 불상이에요. 우리나라 석굴암 거예요. 석굴암 거예요. 초기 불교도들은 부처의 모습을 사람으로 묘사하는 것을 불경스럽다고 여기고 있어요. 이슬람교는 불상 같은 거안 만들잖아. 그지? 감히 어떻게 그지? 보리수, 연꽃, 수레바퀴 등을 사용해서 상징적으로 부처를 표현했어요. 상징적으로. 이건 뭐 신을 뜻하는 거다라는 거겠지, 대충. 알렉산드로스의 원정 이후에 간다라 지방에서는 인도의 서북 지역이야, 그쪽이. 헬레니즘 미술이 유행하면서 1세기경부터 부처님의 모습을 인간으로 표현하는 불상이 제작됐어요. 이 간다라 양식은 대승불교와 함께 비단길 따라서 우리나라까지 왔어요. 간다라 미술의 특징이에요. 이거 왜잘 봐. 이거 중요한 거야. 머리카락이 물결 모양이에요. 비슷하죠? 물결 모양이죠? 눈이 깊고 콧대가 오뚝해요. 코가 커요. 때가 있어요. 눈이 깊어요. 굵은 옷주름, 옷주름이 이렇게 표현돼 있어요. 그죠? 굵은 옷주름. 그죠? 그리스 신상하고 비슷한 모습이다. 대충 그렇게 보면 될
나왔네. 그냥 하도록 하죠. 자, 간다라 미술을 봤어요. 간다라 미술을. 약간 헬레니즘. 헬레니즘 문화 잠깐 볼게요. 밀로의 비너스예요. 에게의 밀로스 섬에서 밭을 갈던 농부가 여신상을 발견했는데요. 루브르 박물관에 있대요. 밀로가 만든 게 아니라 밀로 섬에 있는 거예요. 알았죠? 헬레니즘 시대의 대표적인 조각상이에요. 관능적인 인간 육체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어요. 라오콘 상이에요. 군상에 모여 있어요. 그래서 군상이라고 해요. 여러 사람이 나오는 거. 라오콘은 트로이 전쟁 당시 트로이의 신관이었어요. 그리스 군이 놓고 간 목마를 성 안으로 들어오지 말자고 주장했다가 신의 노염을 사게 되고 결국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 보낸 큰 뱀에게 물려 죽었대요. 또 로마에서 한 농부가 발견했어요. 그죠? 고통과 공포가 실감나게 표현되어 있어요. 밀로의 비너스랑 함께 헬레니즘 시대를 대표하는 작품이에요. 그죠? 두 개가 헬레니즘 문화예요. 인도의 중부와 남부 지역의 발전, 중부랑 남부를 보도록 하죠. 지금 여기는 북부라고 보면 될 거 아니야, 그지? 여기를 보는 거야 지금, 응? 여기를 보는 거야. 중부 기원전 1세기 경부터 데칸 고원에서 안드라 왕조가 발전해요. 안드라 왕조. 여기 안드라 왕조의 최대 영역이라고 돼 있지? 최대 영역이야, 최대 영역. 이 최대 영역이 여긴 겹쳐있네, 그지? 교집합이네, 그지? 로마, 서아시아, 동남아시아 지역과 해상무역으로 번성했어요. 여기는 해상무역으로 번성했어요. 3세기 초에 멸망합니다. 안드라 왕조고. 남부 기원전 3세기경에 촐라, 체라, 판데야 왕조가 성립됩니다. 촐라는 보이네요. 촐라, 체라, 판데야 왕조. 로마 북인도 지역과 무역을 했어요. 아까는 뭐라고 그랬어? 해상 무역이고 여기는 무역이에요. 서로 간의 잦은 전쟁으로 국력이 약화됐었대요. 여기에도 뭐 잘 안 나왔네, 그거에 대해서는. 안드라 왕조, 1세기경 남인도의 데칸 고원에서 성립했고요. 해상무역으로 번영했어요. 그죠? 안드라 왕조의 교육활동으로 브라만교랑 불교가 남인도로 확산되었대요. 브라만교랑 불교가. 걔네가 왔다 갔다 하느라고, 그죠? 안드라 왕조. 나머지는 이 촐라, 체라, 판데야 왕조는요, 그다지 중요하지 않지만, 지금 써 있는 것만큼은 그냥
암기하자. 뭐 더 잘, 응? 더 자세하게 볼 생각은 안 해도 돼요. 잠깐만요. 한권이나 한번 찾아보자. 지리에서도 계속 나오는 것 같아. 줬다만큼이 다 택한 고원이, 그지? 뭐 저게 정확하다고 보면은 또 만큼이요. 이만큼이 다 택한 고원이네. 이만큼이 맞아? 이만큼이 택한 고원이야. 알겠니? 구원지대라고, 구원지대라고. 인도반도를 이루는 광대한 계속대지, 지표상에서 가장 오래된 육지래요. 그죠? 서쪽이 높아요. 서고추산맥, 동고추산맥. 1000m, 1500m, 500, 600이 높아요. 전반적으로 건조해요. 연교차가 커요. 좋아. 데칸고원이 어딘지 봤어요. 응? 그리고 자료 4번 한번 보자. 간다라 미술 볼게요. 부처의 발자국이에요. 초기 불교도는 부처의 발자국, 보리수, 법륜은 수레바퀴를 얘기하는 거야. 등으로 표현했어. 누구를? 부처님을 이딴 걸로 표현했어요. 그러나 쿠샤나왕조 시기에 간다라 지방에서 살던 인도인. 간다라 지방에 살던 인도인은 그리스인들의 신상 조각을 본떠서, 그죠? 불상을 만들었어요. 간다라 미술은 인체를 사실적으로 표현했다. 이게 중요한 거죠. 특징이 뭐야? 인체를 사실적으로 표현했다. 그죠? 우리나라한테까지 영향을 주었어요. 불상 제작에. 알았지? 아까 고등부 교재에서 하나 봤어요. 거기 간다라 지방은 뭐예요? 그리스인들의 신상 조각을 본떠서 만든 거예요. 그리스인들이 신상 조각할 때 쓰는 그 기법을 배운 거죠. 배워가지고 했어요. 아, 좋고.
일단은 이거는 모르겠고.